2007년부터 사랑의 열매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16년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이 되면 항상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. 매년 온도탑의 온도가 100도가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해 왔는데 오늘 또 이 온도탑 제막식을 함께하게 돼서 금년에는 더 응원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매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사랑의 온도탑이 항상 목표치인 100도를 넘겨 달성해 왔습니다.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, 120도, 130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